자, 13장 계매너스 성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TP 자료는 여러분 선배들이 했던 자료를 교과서대로 한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제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순서대로 서론과 계매너스 성제의 작용, 그다음에 분류, 그다음에 계매너스 성제의 분류에 따른 그 특징, 제조, 그죠? 제조 방법과 특성, 이런 걸 하고, 마지막에 계매너스 성제 용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순서입니다. 자, 계매너스 성제란 서펙턴트. 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과 공업 전반에 걸쳐서 그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흔히 약방에는 뭐가 있어요? 감초가 있죠. 감초가 뭐야? 달감자. 단맛이 나는 풀이다. 왜? 한약이 여러 가지를 짬뽕 하다 보니까 쓴맛이 있는데 그 쓴맛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감초라는 풀을 넣어야지 단맛이 돌아갔고 쓴맛을 좀 줄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한약을 처방할 때는 감초가 다 필수적으로 들어간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약방에는 빠지지 않는 것이 감초라 그래서 약방의 감초예요. 그것처럼 서펙탄트는 이 계면활성제는 글자 그대로 뭐예요? 계면, 계. 어떤 물질이 계를 이루고 있을 때이 물질과 이 물질이 다른 계잖아요. 즉, 손바닥과 공기. 그죠? 그리고 뭐 물과 공기. 이런 식으로 다른 물질과 물질 사이의 경계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체면 고체끼리의 계면, 고체와 액체의 계면, 기체와 액체의 계면, 고체와 기체와의 계면. 자, 이렇게. 다 서로 다른 물질이 존재한다면 항상 거기에는 계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면을 때로는 이게 물과 기름이 계면 사이에서 서로들 나잘났다라고서 물은 물대로 기름기들은 몰려 있어요. 그걸 잘 융합시켜야지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는 물과 기름에 얼마나 잘 섞이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왜? 화장품 역할이 뭐야? 피부의 보습을 위해서 겉에 표면을 저기 뭐야 표피에다 살짝 막을 입혀야 돼 기름 막을 입혀야 돼 그래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방지해 근데 그 수분 날아가는 걸 방지하기 전에 내가 수분을 성분을 좀 공급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걸 집어넣고 얼마큼 잘 섞이게 하느냐 섞이는 걸 하려니까 잘안 섞여 실은 계면활성제 안 쓰면 여러분들 만들 수 있어요 화장품도 물과 기름 안 섞이면 어떻게 하면 돼 저어주면 되죠 끝까지 저어주세요 저어주는데 그게 팔라프고 못하니까 그걸 계면활성제 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부 어떤 거 제품들 보면 흔들어 쓰세요. 그런 거 있죠. 층분리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계면활성제 써야 되는데 꼭 계면활성제 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 쓰고 흔들어 주세요. 하는 것도 있는 거다. 자, 어떻든 간에 일상생활이나 공업적 전반을 거쳐서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핵심 재료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약방의 감초인 것처럼 화공에서 특히 공업화학에서 계면활성제는 필수적인 요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면활성제인 비누, 비누는 선사 시대부터 사용되어져 왔다. 그리고 19세기부터 올리브유 등으로 만든 황산염의 그 염색 뭐예요? 염색 보조제로 사용이 되어 왔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합성 계면활성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뭐, 자연에서 발견되어지는 현상들을 그냥 그 자리에서 그 현재 이해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돼? 자꾸 인간 생활에 윤택해도록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그죠? 아,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이런 산업의 발전은 더딘데 그나마 화학공업에서 이 유지 계면활성제 쪽이 그래도 일제 시대 때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처음에는 천연 유지를 원료로 제조하는 하였으나 뭐 최근에는 근현대사에서는 어떻게 저 들어서면서 그 석유공업이 발달하니까 석유로부터 뽑아냈어요. 아까 얘기했죠. 유지. 옛날에는 석유가 대중화되기 전에는 유지공업이 대세였는데 지금은 유지공업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석유화학 공업이라는 얘기죠. 거기서 원료를 뽑아냈으니까. 자, 어쨌든 간에 계면성제의 작용 원리를 보면은 쉽게 얘기해서 계면성제는 기본적으로 그 투페이스, 즉 기체와 액체, 혹은 액체와 액체, 혹은 액체와 고체의 두 페이스 상태에서의 그 얼마만큼 자유 에너지를, 즉 표면 장력을 현저하게 저항시키느냐. 자, 표면 장력을 저하시키지만이 나름대로 계면 장력을 저하시키지만이 나름대로 자기 특색을 나타나게 만들어 준다. 그러니까 기름이 저기 뭐야 물에 용해되니까 용해되지 않죠. 그죠? 물과 기름 안 섞이죠. 그럼 용해되지 않죠. 그래서 그 씻는 것만으로도는 때를 제거할 수 없다. 그래서 때라는 것은 기름기 성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물로만 닦으면은 때 성분은 잘 안 빠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친유성과 친수성에 의해서도 여러분들은 계면을 불려 쓰겠다. 그래서 여기 작용기가 있는 이쪽은 극성이 많으니까 극성 물질은 극성 물질과 친해져. 그렇기 때문에 물에 잘 녹는 친수성기고 이쪽은 꼬리를 탄소수가 길면 길수록 물과 멀리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언뜻 그리면 모양새가 성냥골 모양으로 그리고 머리 부분인 친수성 부분은 탄소가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작용기가 몰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꼬리 부분에는 롱체인에 탄소수가 지그재그로 되어 있고 탄화수소의 극성이 없기 때문에 지그재그가 아무데 퍼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계면성제의 특성에서 계면성제가 물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기름이 존재하면 소수성 부분이 기름기를 둘러싸고 만약에 친수성 부분이 그 바깥쪽으로 이렇게 저기 뭐야 둘러싸게 되면은 반대로 마이셀이 형성된다는 얘기죠. 그죠? 어떻든 간에 계면성제의 농도가 낮으면은 마이셀이 형성되지 않는다. 자, 그 얘기는 뭐야? 여러분이 빨래할 때 비누칠을 핸둥만둥 해보는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CMC 농도 이상까지, 임계 농도 이상까지 충분한 양에 전체 뭐 4분의 1이든 언제든 5분의 1이든 3분의 1이든 10분의 1이든 2분의 1이든 그것은 그 나름대로 그 딱 보는 견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의 요구에 따라서 계면성제의 농도가 낮을 때는 마이셀 형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임계 마이셀 농도 CMC라고 그러죠. 그 CMC 여기 그에 도달하면 그 수용액 표면에서 그 빈틈이 되어 가지고 단분자막을 형성하려는 그런 동시에 그 수중에서는 또 이제 마이셀을 형성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런 성질이 있다는 것을 읽어봐 주시고. 자, 이 마이셀이라는 것을 형성해, 이제 그, 어떻든 간에, 뭐, 비누에서 우리가 마이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는 거죠. 근데 마이셀의 모양새가 이런 그 환상형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런 그 무슨 형이에요? 그 막대형도 있고, 여기 이제 그 평면 모양도 있고요. 다양하게 모양새를 이루고 있습니다. 계면성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계면성제 꼬리 부분은 친유랑 친해요. 기름 성분하고, 그러니까 때를 이렇게 친해지고 친수성 부분은 파란 쪽이지, 그렇죠? 파란 쪽.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 전형적인 그 월요일 드라마 월요일의 모양을 갖고 있고, 이거 지금 층상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죠? 층상 구조를 있는 거는 나름대로 또 용도가 있고, 이것처럼 이것도 이게 진짜 층상 구조죠. 판자로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얇게 되어 있는 판 위에 얼마만큼의 많은 반도체를 얼려놓느냐 그 문제죠. 자, 농도 표면 장력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우리가 CMC라는 말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지. Critical micelle concentration, 임계 미셀 형성 농도라고 그러는데 뭐 10분 안에 뭐 몇 개를 쓰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계면성제의 그 CMC가 낮을수록 소수성 부분이 그
그 클수록 저기 MMF의 그 크기가 커진다. 또한 농도가 높으면 표면 장력이 낮아지고 CMC의 마이셀 형성이 어렵다. 그런 현상들이고요. 어쨌든 간에 CMC, 크리티컬 마이셀 컨센트레이션이라는 것이 그 수치에 따라서 딱딱딱딱 나오는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계면화성제를 CMC 상태로 잘 농도 컨트롤 해줄 수 있어야 된다. 나중에 가면은 여기 이제 뭐 바닥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썩 모양새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물질의 삼상인가요? 자, 모노. 이건 뭐야? 계면화성제의 농도와 표면장력으로 보는 역할인데, 자, CFC 농도 이하에서는, 아, 이게 또 저기가 있네. 템퍼러처에 대한 온도가 있네. 그치? 그런 현상들을 다 막내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계면화성제의 주요 작용을 첫 번째 유화작용, 가용화작용, 분산작용, 저준작용 이 네 가지를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그거 외에도 상당히 많은 그 권한들이 주어져 있습니다만 지금도 좀 일부 반발하는 쪽에서는 또 무효다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더 두고 봐야 된다는 얘기고 자, 재활용될 때 계면화성제를 어떻게 이제 사용되어지나